중3 선주 중 동아연 교재 5과 내신 대비 시작하겠습니다. 자, lesson 5. 일단 전체 제목 The team behind the team이네요. 팀 뒤에 있는 팀. 여기 behind는 behind the team의 뜻은 팀 뒤에 있는 이런 뜻인데 의미적으로 supporting의 뜻이죠. The team supporting the team. 어떤 팀을 서포트 해주는 뒤에서 받쳐주는 팀. 오케이. 자, 먼저 학습할 거. 의사소통. 대화 파트에서는 빈도 묻고 답하기입니다. How often do you exercise? How often이 핵심적인 거죠? 오케이. How often 대신 쓸수 있는 거.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라는 뜻의 How many times를 쓸 수도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빈도를 묻는 표현은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I exercise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건잘 알아요. 3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 번씩. 좀 이따가 4일에 한 번씩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4일에 한 번씩. 조금 다르죠. 일주일에 한번 하면 일주일이 이렇게 있는 거고 거기에 몇 번의 빈도인지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4일에 한 번씩은 4주에 한 번씩 이런 것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 위크인 거죠. 그래서 4주에 한 번, 4일에 한번 이런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일주일에 두 번, twice a week 이런 거는 많이 봤어요. 근데 4일에 한 번, 4주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표현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안이나 권유하기. 자, 그동안 배웠던 제안하기나 권유하기. 제안하는 거는 같이, 위죠. 보통 위. 같이 하자는 거고. 권유는 유죠.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동안 배웠던 거 why don't we? why don't you? 이런 거 배웠죠. why don't we? why don't you? 그 다음에 shall we? 그 다음에 you should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다른 제안하기나 권유하기를 배우는데 이번에는 대절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는 것만 드는 데 생략했고요. I suggest that you exercise more often. 그래서 난 제안한다. 네가 더 자주 운동해야 할 것을 이런 건데요. 여기에 의사소통이 먼저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문법적인 게 있어요. 여기에 should가 생략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I suggest 어떤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나는 제안한다. 그가 더 자주 운동해야 된다고. 이런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suggest that he exercise more often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he exercise에 매우 특이한 거안 보입니까? 여기 왜 s가 없지 이거죠. 이거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서 I suggest 다음에 여기에 대절에 주어의 인칭과 시제에 관계없이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이런 특이한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should가 생략. should를 써도 되고요. 생략이란 말은 써도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여기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3인칭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동사 원형이 사용되는 이런 문법적인 내용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3학년 때 배워야 할 조금 선생님이 조금 남아있는 문법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형식에서는 현재 분사, ing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동명사라고 안 했죠. 동명사라고 안 했으니까 이 현재 분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명사 수식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러닝맨이죠. 길어지면 뒤로 가죠. baby. sleeping on the bed. 이런 식으로.
식으로 뭐 어떤 man running man, 어떤 baby sleeping on the bed 하고 있는 baby 이런 식으로 명사 수식도 할수 있고 또 분사를 가지고 뭐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얼마 전에 배웠냐면은 분사 구문도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가의 주요 문법이 현재 분사니까 이제 뭐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하고 구분할 줄 아니? 뭐 러닝맨 할때 러닝하고 러닝머신 할때 러닝은 다르다. 뭐 이런 것들. 여기 예문으로 하고 쓰고 있는 거 보면 Pacers usually have flags or balloons showing their finish time 해서 지금은 후치 수식 그러니까 지금 요거 명사 수식 중에서 요거처럼 쓰이고 있죠. 그래서 페이서들은 뭐 페이서 본문에 나오는데 뭐 마라톤 선수들의 페이스 조절을 해주는 그 연습 상대입니다. 페이서들이 usually have 보통 갖고 있는데 flags or balloons 깃발이나 풍선을 갖고 있답니다. 뭐 해주는 얘들을 꾸며주고 있죠. showing, 보여주는, 알려주는 their finish time, 그들의 finish time을 알려주는, 보여주는 flags나 또는 balloons를 가지고 있다고 있는데 뭐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하면 여기에 which 또는 that are가 생략됐죠.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선생님 전에 후치 수식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업할 때. 뒤에서 꾸며주는 것 중에 이와 같이 분사가 후치 수식될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또 문법적으로 주의해야 될건 여기에 PP형이 와야 과거 분사가 와야 할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현재 분사가 와야 될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flex or balloons가 보여주니까 능동의 관계니까 show라는 동사 보여주다라는 동사와 flex or balloons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니까 이와 같이 현재 분사를 써야지 이 자리에 shown과 같은 PP형이 오면 안 된다라는 것도 주요한 문법일 거고요. 그 다음에 as 나옵니다. 뭐 문법 제목은 원급 비교죠. 원급 비교. 두 번째 주요 문법은 첫 번째 주요 문법은 현재 분사였고 두 번째 주요 문법은 원급 비교입니다. They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그들은 만큼이나 중요하다. 누구만큼? 선수들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원급 비교에 대해서도 이미 한 문법이지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파트. 자, 클래스파드로 이미 어느 정도 학습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가 끝날 때쯤이면 이 동영상을 학습 끝나고 나서 마무리로 반드시 클래스카드에 있는 오과 단어 3종 세트 마스터 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achieve가 보이네요. achieve. 달성하다, 성취하다인데요. 얘는 동의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accomplish죠. accomplish. 그다음에 뭐 win 같은 단어도 사실은 뭐 비슷하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achieve 같은 게 명사형은 몇번본적 있을 겁니다. achievement라고. 성취라는 명사죠. achieve, achievement, 그러면 뭐 accomplish, 뭐 accomplish 같은 경우에도 명사형은 여기다 ment를 ment를 붙이면 됩니다. accomplishment, 성취죠.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 activity, 활동입니다. 활동. 뭐 동사형은 잘 알고 있는 act죠. 형용사형은 능동적인이란 뜻의 active. 파생어들 알아두시고요. act, active, activity. 그다음에 allow, 허용하다라는 뜻이죠. allow. 보통 5형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allow a to do의 형태로 쓰인단 말이죠. allow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뜻이고 같은 말은 permit가 있습니다. 동의어로는 permit가 있고요. 반대말은 좀할게 많네요. prohibit. BIT, prohibit라든지 뭐 ban, BA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얘기할 거 있는데요. 예. let으로도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let은 사역동사니까 let a 동사 원형의 5형식 구조를 가지죠. let a do, allow a to do. 그다음에 또 allow 같은 경우에 let은 수동태로 허락받다라는 표현도 못하지만 allow는
옹호하는 것을 허락받다라는 형태일 때는 be allowed to do. 그래서 I am allowed to go there. 난 거기 가는 거 허락받았어.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 이미 잘 알고 있는 ready가 보이네요. ready. ready는 주로 평서문에 쓰이죠.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은 문장에 쓰입니다.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서는 yes이죠. yet. 비교. yes은 not yet 하면 아직 아니다고요. yet 하면 벌써? 이런 뜻이죠. ready. 그 다음에 assistant. 보조자, 도와주는 사람이죠. assistant. He is my assistant. 그는 내 조수야. 뭐 helper 이런 뜻이죠. helper, 도와주는 사람. assistant. 오케이, 동사형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동사형은 assist죠. assist, assistant. 그다음에 다음 단어 attention. 주의 주목입니다. 주의 주목. attention. 뭐 attention은 주로 pay attention to 이렇게 쓰이죠. 뭐뭐에게 주목하다라는 뜻으로 pay attention to. 또뭐 get attention from에서 주목받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get attention from, pay attention to. 자, 파생어 동사 형태 attend죠. attend. attend는 참석하다라는 뜻으로서 뒤에 전치사를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되고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visit 갔다 타동사다 marry 갔다 marry me attend the meeting visit Korea 전치사 쓰면 안 되는 동사 주의해야 할 동사 중에 많이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reathe 숨쉬다죠. breathe 숨쉬다 breathe. 자, 명사형 숨 호흡이란 뜻의 breath가 있죠. breath e가 없습니다. 그 ea의 발음도 달라진다는 거 이때는 에 발음이고요. 뭐 발음 기호로 하면 breath고요. 얘는 breathe 여기 있죠. E 발음 breathe. EA의 발음이 달라진다. breathe, breath. 뭐입 냄새를 bad breath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다음 단어 carry 운반하다, 옮기다. 뭐잘 알고 있는 단어일 거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check 점검하다. 특별한 거 없죠? 체크는 뭐 명사로서 뭐 수표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cheer 응원하다. cheer 뭐 cheer 같은 경우에는 뭐 cheer up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좀 해보면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뭐 cheer him up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반드시 사이에 낀 가야 되는 거. cheer him up, cheer me up, cheer you up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heerleader도 보이네요. cheer 하고 leader 뭐 이끄는 사람이 합쳐져서 응원단장 이런 뜻이죠. cheerleader 응원단. 그다음에 choose 선택하다. 뭐 3단 변신 choose, choose, chosen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명사형은 선택이란 뜻의 choice죠. 그다음에 뭐 pick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다 pick, choose. 됐죠? 그럼 계속해서 crew 뭐 무슨 무슨 crew 뭐 crew 하면은 뭐그 춤추는 친구들이 뭐 무슨 crew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어떤 팀이나 조를 crew라고 하고 또는 뭐 배에서 어떤 선원을 crew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힘을 모아서 뭔가 빠르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뭐 집단 팀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팀. 뭐 우리 제목이 팀 비하인드 팀, 더팀 비하인드 팀. 그래서 팀하고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direction, 방향이죠, 방향. direction. direction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얘가 이제 명사니까 복수형이 존재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directions가 되겠죠. 그럼 directions는 방향들이란 뜻도 있겠지만 무슨 뜻도 있냐? 지시사항이란 뜻도 됩니다. 지시사항. 그래서 복수형이 됐을 때, 뭐 이런 문법의 제목은 복수형일 때 의미가 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means라든지 directions가 그런 애들입니다.
그다음에 especially 부사 어째시로서 특별하게도 특히 이런 뜻이죠. especially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especially 하게 difficult한 단어는 아니고요. 어째시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I especially like this. 나 특히 이게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expensive 값비싸니죠? expensive 여기다 뭐 expensively 하면 값비싸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말은 뭐잘 알고 있는 cheap이죠. cheap. 값싼, cheap, expensive. 뭐 expensive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동의어들 나오면 뭐 동의어 중에서 뭐 주의해야 될 거, priceless 이런 거. priceless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다. 뭐 valuable 이 정도? valuable하고 뭐 비슷하게. 똑같진 않고 뭐 비슷한 의미. valuable 하면 가치 있는요 이런 뜻입니다. 가치 있는, 값 귀중한, expensive 값 비싼. 그다음에 experienced, ED형 형용사라는 거. 그러니까 experience의 뜻이 경험을 시키다, 뭐 경험하다는 뜻도 있지만 경험하다, 경험시키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ED형으로 해서 경험을 가지게 된, 약간 뭐 완료적이고 수동적 느낌입니다. PP형. PP형 뭐 형용사 중에서 PP형 형용사 experienced. 뭐 이외에도 뭐 기술이 뛰어난 이런 거할때뭐 skilled, ED형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숙련된 이런 뜻의 이런 표현들은 뭐 PP형을 형용사로 주로 씁니다. skilled, experienced. flag 아까 뭐그 한번 앞에서 나왔죠. 깃발이고요. flag. full 가득 찬뭐 중일리 단어고요. harmony 뭐 조화, 화합.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Work in harmony. 뭐 조화롭게 일하다 이런 뜻이겠죠. Work in harmony. 뭐 여기다 perfect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겠고, work in perfect harmony. 완전한 조화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협동이 잘 된다라는 얘기죠. harmony. 그다음에 hidden. 뭐 마찬가지 PP형 형용사입니다. 숨겨진. 하이드로부터 왔고요. 하이드의 3단변신 하이드, 히드, 히든 이런 식으로 가죠. 오케이. 그다음에 하이어 고용하다. 뭐 여기 뭐 하이어드 같은 뭐 PP형 형용사가 되면 이건 또 고용된 이런 뜻이겠죠. 고용된. 그다음에 뭐 하이어 같은 경우에 같은 말은 employee, 아니 employee. 고용하다 이런 뜻이죠. hire. 그다음에 뭐 반대말은 fire가 있죠. fire. 해고하다. hire fire. 둘다뭐 ire가 들어있네요. hire fire. 그다음에 hurt. 뭐 다치다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치게 하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치다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죠. 무엇을 다치다 될것 같죠. 근데 이제 문법에서는 안 됩니다. 뭐 다리가 다치다, 다리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치다란 뜻일 때 자동사라고 하고요. 다치게 하다 일때 타동사인데, 뭐 자동사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동사. 뭐 대표적인 게뭐 change 같은 것도 있죠. change 같은 것도 바뀌다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바꾸다도 되고, 자타동사 뜻을 모두 갖고 있는 change, hurts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그럼 visible 하면은 눈에 보이는이 되겠죠. 이와 같이 접두어라고 하는데요. 접두어 in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까 봤던 active 같은 경우에도 active, inactive 이런 식으로 반대말 됩니다. visible, invisible. 뭐 invisible man 하면은 뭐 투명 인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join 가입하다라는 뜻이고요. 뭐 join 같은 말은 뭐 take part in이라든지 또는 participate in. 뭐 join도 전치사 in을 쓰긴 합니다. join in the club, join the club 이렇게도 쓰이고요. participate in, take part in, join, 가입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어. 자, lead. 이끌다. 아까 cheerleader 할때 여기 er 붙여서 사람 만드는 거 봤죠? lead. 이끌다. 뭐 lead 같은 경우에 lead A to B 뭐 이런 간단한 표현. A를 B에게 이끌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겠고요. 그다음에 lead라는 단어가 똑같 스펠링 똑같은데 얘 스펠 발음을 lead라고 하면 뭐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될 텐데 lead라고 읽으면 이거는 원자 기호로 Pb입니다. Pb 뭐예요? Pb 나비죠. 납. lead라고 읽으면 이끌다고요. lead라고 읽으면 납입니다. 그 다음에 limit 한계죠. 한계. 뭐 동사로도 쓰입니다. limit 제한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제한하다. 그 다음에 뭐 limited 하면 제한된, 한정된 이런 이디엄, PP 형용사 limited 제한된, 뭐 limited resource 제한된 자원 뭐 이렇게 식으로 한계 제한하다. 그다음에 main 주된 이런 뜻이죠. main 주된. 뭐 같은 말로는 뭐 major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같다라기보다는 같게 쓰일 때도 있는 거. 뭐 메인 메뉴 이럴 때는 뭐 major 메뉴는 좀 어색하지만 뭐 다음에 manage 관리하다. 뭐 관리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해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엇을 해내다. 해내다, 관리하다, manage. 여기다가 뭐 R 붙이면 manager 하면 관리자가 되죠. 그다음에 pacer, 아까 얘기했던 뭐 마라톤 경기에서 어떤 달리는 속도를 조절해주는 연습시켜주는 사람을 pacer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particular, 특정한 이런 뜻이죠. 특정한 particular, 뭐 particular kind, 뭐 특정한 종류. 자, particular는 같은 말, 뭐 영영풀이 할때 봤을 건데요. specific이라든지 또는 이 certain 같은 단어도 certain kind 특정한. 자, certain은 특이한 게 얘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특정한이란 뜻입니다. 근데 얘가 비동사랑 같이 쓰인 걸 소수적 용법이라고 한다 했어요. I'm certain 이런 식으로 쓰이면 소수적 쓰이면 그때는 확신하는 이란 뜻이죠. 확실한. 그러니까 specific, particular kind, specific kind 특정한 종류, certain kind. 그다음에 뭐 particularly 이렇게 쓰면 특정하게 콕 집어서 이런 뜻이겠죠. I particularly like this. 나 특정하게 이게 좋아 이런 식으로. 나 특히 이게 좋아 이런 식으로. 네, 다음 단어 perfect죠. 완벽한. 뭐 perfectly 하면 완벽하게란 부사되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pit의 원래 뜻은 뭐 구덩이란 뜻입니다. 원래 뜻은 구덩이. 근데 카 레이싱에서 피트는 뭐 자동차들이 막 한창 경주를 하다가 뭔가 뭐 점검을 좀 받거나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때 피트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뭐 거기에 있는 크루들이 와서 타이어도 갈고 뭐 점검도 빠르게 하고 뭐 그걸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전체 레이스에서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트 크루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난 퍼, 막대기 특별한 거고요. 퍼. 그다음에 프로모트, 홍보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승진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승진시키다. 프로모트. 뭐 명사형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프로모션이죠. 승진, 홍보라는 명사형이고요. 프로모트, 프로모션. 뭐 프로모티드, 홍보된, 알려진 이런 뜻일 거고요. 그다음에 recommendation, recommend가 나오고 있죠. recommend라는 동사 추천하다에 이런 거 붙여서 recommendation 해서 추천이라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recommendation 추천. 전화가 잠깐 와서 정리했고요. 그래서 recommend하고 recommendation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register 등록하다라는
있습니다. register. 뭐 register class 보통 뭐 뒤에 수업 같은 게 와요. register class. 뭐 수업을 등록하다. 비슷한 말은 sign up for가 있습니다. sign up for 무엇을 등록하다 이런 뜻이고요. register, sign up for. 그다음에 several 몇몇의 이런 뜻이고요. 뭐 several은 뭐보다는 많고, a few보다 많고, 그다음엔 many보다 적은 그런 느낌.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뭐 several books밖에 안 됩니다. several money 이런 건 없고요. a few, many 다 마찬가지잖아요. a few books, several books, many books.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수량 형용사 중에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쓸수 있는 거. 뭐 의미는 some의 의미입니다만 문법적으로 some 같은 경우에는 some books와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도 되죠. 오케이, 그다음에 sherpa. 뭐 대문자로 써 있으니까 약간 고유 명사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뭐 에베레스트산 같은 거 등반할 때 도움을 주는 현지인들이죠. 셰르파. 그다음에 슛, 쏘다고요. 3단 변신은 슛, 샷, 샷이죠. 슛, 샷, 샷. 오케이. 그다음에 뭐슛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suggest. 대화 파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제안하다. 뭐 대절을 가질 수 있다고 했고요. 뒤에 should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기 때문에 3인칭 단서 주어가 와도 동사 원형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I suggest that you should exercise. He should exercise. He exercise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했고요. 명사형은 제안이란 뜻에. 일단 제안하다 propose 같은 말 propo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ropose의 명사형이 proposal이니까 suggest의 명사형 suggestion도 알아주시고요. suggestion. 오케이, 그 다음에 suit. 정장 한 벌인데요. 수트가 이제 이게 동사로 쓰이면 수트가 동사로 쓰이면 어울리다, 적합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울리다, 적합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명사로선 정장, 동사로선 어울리다. 그 다음에 서포트, 돕다, 지원하다. 뭐 서포터, ER 붙이면 뭐 응원하는 사람 이렇게 되죠. 서포터. 서포트, 서포터. 그다음에 탭퍼. 탭 톡톡톡톡 두드리는 걸 탭이라고 합니다. 탭 댄스. 탭 댄스 하면은 뭐 소리가 잘 나는 신발을 신고 바닥을 두다다닥 뭐 소리 내면서 춤추는 걸탭 댄스라고 하죠. 탭에 두드리다. 뭐 수도꼭지라는 뜻도 있고요. 탭은 수도꼭지 뭐 두드리다 이건데 탭퍼 하면 두드리는 사람, 톡톡톡 하는 사람. 그다음에 타겟, 목표. 뭐 같은 말로 고. 뭐 aim 이런 것들 있죠. target. 그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therefore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서 특히 therefore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결론을 시작하기 전에 말하는 거죠. 뭐 그러므로란 뜻이니까 therefore 뒤에는 어떤 결론 짓는 말 이런 게올 거고요. 일단 같은 말들 쭉 시리즈로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뭐 같은 말은 thus라든지 hence 그다음에 consequently ntly consequently as a result 이런 것도 있습니다. therefore thus hence consequently as a result 다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tribe 종족, 부족 이런 뜻이고요. tribe, mountain tribe, 산에 사는 종족이겠죠. 그다음에 trophy, trophy, ph가 있다는 거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뭐 winner trophy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트로피를 획득하다. 그다음에 wear, 입다, 신다, 쓰다인데요. wear가 달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달케하다. 오케이. 그래서 wear out 하면은 뭐다 낡아버린 거 이런 걸 wear out이라고 합니다. wear out. 오케이. wear의 3단변신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wear의 3단변신 wear, were, worn. run out 하면 뭐다 닳아버린 이런 뜻이 또 됩니다. windy 바람이 심한. 오케이. 그 다음에 수고로 넘어가겠습니다.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be good for 뭐뭐에 이롭다, 잘할 거고요. 뒤에 뭐 동사가 오고 싶으면 ing 형태로 와야 되는 거. 그다음에 be over 끝나다, 뭐 같은 말은 뭐 end라든지 be finished 이런 것들이 있죠. be over and be finished 끝나다. 그다음에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뭐 depending on my order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depending on my order 내 명령에 따라서 depending on my order 내 명령에 따라서 depending on my order 그다음에 do stretching 뭐 do 태권도 do 요가 뭐 이런 느낌입니다. do stretching 그다음에 get attention get attention from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겠죠. 뭐뭐로부터 주목을 받다 get attention from 그 다음에 뭐 pay attention to는 주목하는 거고요. 집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건 pay attention to, 수동적인 건 get attention from. 그 다음에 give a speech, 연설하다. 뭐 같은 말로는 address 같은 게 있습니다. address가 주소란 뜻 말고 연설하다라도 있고요. 뭐 make a statement 이런 것도 있고요. 아, D가 하나 빠졌네요. address. give a speech. 그 다음에 guide runner. 뭐, pacer하고 조금 다릅니다. pacer는 이제 페이스 조절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pacer고요. 그 다음에 guide runner는 이제 뭐, 그, the blind 있죠? blind people. the blind를 assistant 해주는 사람들이죠. assist 해주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have difficulty do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 이런 거는 뭐 I had difficulty doing it 뭐 I had difficulty running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야 됩니다. 동사 형태 have difficulty doing의 형태 뭐 to도 아니고 동사 원형도 아니고 ing 형태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뭐 how about doing this? how about doing stretch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stretching 하는 게 어때? how about doing stretching? 네, 그 다음에 in many ways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는 뭐 way가 방법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뜻도 있겠죠. in many ways 그 다음에 in short 뭐 요약할 때 쓰는 겁니다. 요약할 때 같은 말로 뭐 briefly 뭐 이런 게 있습니다. briefly, in short 뭐 이게 therefore처럼 그런 접속 부사입니다. 요약할 때 쓴다. 뭐 주저리주저리 떠들다가 in short 요약하자면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keep track of the situation 뭐 이런 식으로 the situation 이런 거 넣어서 익히면 좋겠네요. Keep track of the situation. 그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이제 관찰하고 파악하고 이런 거 이런 느낌입니다. 뭐 자세히 들여다보고 뭐뭔일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계속 생각하면서 지켜보는 걸 keep track of라고 합니다. Keep track of the situation.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계속해서 눈여겨서 관찰하고 있다. Keep track of the situation. 상황 파악하다. 그 다음에 look for는 find하고 비교 많이 해서 설명드렸어요. look for는 아직 못 찾은 거고요. find는 여기 있네 하는 거라 했어요. 둘다뭐 우리말 뜻이 찾다니까 뭐 똑같은 줄 아는 애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뜻입니다. look for 두리번 두리번 find 여기 있네. 그 다음에 most of all 무엇보다도 뭔가 중요한 걸 얘기할 때 쓰겠죠. 중요한 것을 강조 표현할 때 쓰는 most of all.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most of all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할 때 쓰겠죠. most of all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not at all입니다. 뭐 at all이 전혀, 결코 이런 뜻으로써 얘가 부정어를 강조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부정어 강조. 뭐 at all 대신 쓸수 있는 건 in the list도 있어요. not in the list. L-E-A-S-T. Not in the least. 뭐, not at all, not blah blah at all, not in the least 하면 전혀, 결코 아니다. 네, 부정어 강조입니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강해진다 이겁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그 다음에 on my own이죠. on my own. 나 혼자서,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 on my own.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말로는 만약에 이 느낌이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라면은 for oneself가 될수 있고요. without others help죠. 그 다음에 뭐 이게 혼자서 뭐 어디 갔다 이런 거면 또 뭡니까? by oneself가 되기도 합니다. 그뭐 전체적인 느낌에 따라서 이건 다음에 for oneself는 남의 도움 받지 않고 without others help고요. 그다음에 by oneself는 alone, on one's own이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같은 말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how often에 대한 대답,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여기 뭐 twice a week, three times a week, how many times,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다죠.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다. important 이제 중요, 뭐 같은 단어 많이 알아둬야 되는데 critical이라든지 그 다음에 significant 정도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significant, critical, important, 중요한. 그리고 important는 뭐 여기 보통 이제 im이 붙어서 뭐 possible, impossible 반대말 관계되는 거 있죠. 하지만 important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portent란 단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important는 반대말 아니고요. 그냥 스펠링 자체에 im이 붙어 있는 거고 중요한이란 뜻인데 im이 붙어서 possible, impossible처럼 반대말 되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put up. 뭐 뭔가를 설치하고 뭐 이렇게 뭐장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두고 이런 걸 풋업이라고 합니다. 뭐 텐트 같은 걸 치고 세우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register 할때 했던 거 sign up for 등록하다 신청하다 sign up for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stay on the track. Stay on the track. 뭐, 트랙에 머물다. 라는 뜻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실제적인 트랙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계속해서 신경을 쓰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Stay on the track. 여기서 본문에서는 어떤 car racing의 트랙이죠. 자동차 경주 대회 트랙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그런 표현에서 사용됩니다. 뭐, 전치사 on을 쓰겠고요. 당연히. Stay on the track. 그 다음에 뭐 take 무슨 무슨 lessons 뭐 take 가지고 뒤에 lesson 같은 거 보면 수업 받는 거겠죠. 뭐 take swimming lessons, take yoga lessons, take bowling lessons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고요. 그 take care of 많이 봤던 뭐 look after, 그다음에 care for 뭐. 아직도 모르면 바보죠. 돌보다,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or. 혹시 바보? 아니죠. wear out. 아까 얘기했습니다. wear가 입다란 뜻 이외에 닳게 하다, 닳다 이런 뜻도 있다 했어요. out 하면 뭐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부사입니다. wear out. 뭐 tires wear out. 뭐 tires wear out easily. 뭐 타이어가 쉽게 뭐 낡아서 뭐 파손된다 이런 뜻이고요. would like to do, want to do. 뭐 많이 봤던 거. 뭐뭐 뭐 하기를 원한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화 파트 이어서 achieve, accomplish 같은 말이죠. cheer 응원하다, encourage
encourage 단어장에 있고요. encourage, cheer. 뭔가 응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hire employee 얘기했었네요. hire employee. 고용하다. 자, employee에서 좀더 얘기할 것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사람 명사형이 뭐두 가지가 있는데요. employer 하면 고용주고요. 그다음에 employee 하면 피고용인 노동자를 얘기하죠. 이렇게 됩니다. 파생어로서 알아두시고 ER이냐 EE냐에 따라서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 그다음에 register 등록하다, 뭐 sign up for, enroll 이런 것도 있죠. enroll. 자, 요거도 EN, EN부터 있죠. encourage. encourage 하면 용기라는 명사예요. 근데 EN이 붙으면 뭐 하도록 하다, 뭐 이런 가능하게 만들어 주다라는 그런 접두어입니다. EN은. 그러니까 EN이 붙어 있으면 뭐 possible, make it, make something possible 이런 느낌. 입니다. 뭐가 가능하게 해준다, 뭐 동작하게 해준다 이런 느낌의 접두어인데, 뭐 커리지가 있도록 해준다. 그다음에 롤 하면은 이제 두루마리를 롤이라고 하는데, 두루마리란 뜻도 있죠. 뭐 굴리다, 구르다란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두루마 이제 옛날에 어떤 목록 같은 게 두루마리 형태로 말려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 그런 느낌의 enroll고요. 그다음에 allow, permit. 아까 얘기했습니다. Allow permit. Let도 비슷한 뜻이라 했고요. Let은 수동태로 못 쓴다 했습니다. 하지만 allow는 수동태로 많이 쓰여서 be allowed to do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 be permitted to do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 이렇게 쓰이고요. 그다음에 main, major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suggest, propose 얘기했고요. tribe, clan, 뭐 클랜, 뭐 클랜 옛날에 뭐 게임 선전할 때 많이 나오더만 요즘은 또안 나오대. 클랜, 뭐 게임 용어죠. 이 클랜 같은 경우에 같은 게임을 하는 같은 편인 사람들을 클랜이라고 하죠. 우리 클랜이다. 부족이란 뜻에서 온 단어고요. 그다음에 반대말, allow, forbid, allow, forbid 말고 아까 전에 뭐 했더라? prohibit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forbid의 같은 말이 뭐 prohibit이라든지 ban 이런 것도 있습니다. forbid도 있고요. forbid 금지하다. 그다음에 experienced 경험이 있는 그다음에 in 붙여서 반대말 됐네요. inexperienced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초보인 뭐 beginner 이런 느낌이죠. beginner 하이어 파이어 아까 얘기했고요. 고용하고 해고하고요. 익스펜시브 칩 풀, 엠티 비어있는 이란 뜻이죠. 뭐 비우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엠티 비저블 인비저블 익스피어리언스드 인익스피어리언스드. 그래서 다음 중뭐 여기에다가 엉뚱한 거 IM이라든지 뭐 디스라든지 UN, UN이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틀렸다는 걸 바로 알수 있어야 합니다. Unvisible이 아니고 Invisible인데 왜 Unvisible로 써 있지? 이런 식으로 엉뚱한 적두어, 엉뚱한 뭐 예를 들어서 UN 같은 거 어휘 시험에서는 그겁니다. Unvisible이 아니고 Invisible인데 맞냐 틀렸냐 이런 것들. 그런 시험 문제 틀림없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명사 뭐 아까 얘기했던 거 achieve, achievement, accomplish, accomplishment, allow, allowance. allowance는 허용이란 뜻으로 잘안 쓰이는데 주로 용돈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뭐 어쨌든 뭐 allow, allowance 명사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promote, promotion 아까 얘기했었죠. 홍보하다, 홍보. 그 다음에 act. activity 명사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act 행동하던데 activity 하면 활동이고요. action 하면 활동 행동. 그래서 action일 때 같은 말이 뭐 behavior 같은 게 있죠. 그다음에 breathe breath 아까 얘기했고 suggestion 제안하다 제안. 그다음에 뭐 IN이 붙느냐, IM이 붙느냐, 뭐 반대말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atient 하면 참을성 있는입니다. 참을성 있는. 형용사로서는 그렇죠. 명사로서도 쓰입니다. 명사로 쓰이면 환자란 뜻도 있다라는 거 전에 얘기한 적 있어요. patient 환자, 참을성 있는. 근데 impatient 하면은 참을성이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이 익혀야지 머리가 익히는 게 아닙니다. patient, impatient, patient, impatient. 반복해서 말을 통해서 익혀야 합니다. 그다음에 polite, impolite, 무례한, polite, 정중한, impolite, 무례한, 뭐 rude하고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complete, 완전한인데 incomplete, 불완전한, incomplete, 불완전한. 그다음에 dependent 하면 의존하는인데 independent 했으니까 독립적인, dependent는 의존하는. Dependent, independent, complete, incomplete, polite, impolite. 입이 익히는 겁니다. I am인지, IN인지 엉뚱한 접도 안 붙이도록 조심하시고요. Experienced, inexperienced. 앞에 나왔던 단어고요. 그 다음에 perfect, imperfect. 완벽함, 불완전함. Perfect, imperfect. 인도 아니고 접도 주의하세요. 여기 다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possible, impossible. 그다음에 direct, direct 하면 직접적인, indirect, 간접적인. indirect는 여러분들 사용식에서 뭐 직접 목적어는 do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io라고 했는데 이 i가 indirect object의 앞글자만 딴 겁니다. 간접적인 indirect object 목적어. indirect 간접적인. 그 다음에 effective 효과적인인데 ineffective 하면 효과가 없는 effective이네 ineffective 입이 기억한다 했습니다. formal라면 뭐 격식 있는이죠. 격식 있는. 근데 formal informal formal informal 또 informal 하면 같은 말이 casual 같은 것도 있죠. formal informal direct indirect perfect imperfect Direct, indirect, complete, incomplete. 입이 기억합니다. 입. 반복해서. 아이고. 쉬고요. 자, 영영풀입니다. Achieve. 달성하다니까 succeed in. 성공한대요. In doing or getting. 하거나 또는 얻는 것을 something you want 네가 원하는 뭔가를 doing 하거나 getting 하는데 succeed in 하면 성공하는 거죠. succeed는 뭐하고 반대되는 문법이냐면요. 뭐 아까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attend 있었네. 그치? attend는 전치사 없이 attend at the meeting이 아니고 attend the meeting이라 했죠. 근데 succeed는 무엇무엇을 성공하다 하고 싶으면 전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를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타동사로 얘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였다면 얘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예요. 전치사가 있어야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전치사 없이 뭐 succeed doing 이렇게 쓰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뭐 비슷한 단어로는 graduate 있었습니다. graduate The high school이 아니고 graduate from the high school 하듯이 succeed 다음에 명사 목적을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succeed in doing. 그다음에 breathe 숨쉬다니까 take air 공기를 take 하는 거죠. into your body 또는 뭐 into your lungs 너의 몸 또는 너의 폐로 and let it out. is 뭐 the air 대신 왔죠. Let the air out again. 그래서 take in 하는 거고 let out 하는 거죠. 에어를 공기를. 그다음에 crew는 a group of people이죠. a group of people 사람의 집단입니다. 뭘 가진 with a particular skill 뭘 가진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선행사는 여기 있습니다. 선행사 그러니까 지금 스킬이 선행사가 아닌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형용사, 휴치 수식 형용사가 뒤에 두개 있어서, 이거 스킬 사물인데 여기에 왜 위치가 안 왔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선행사는 people입니다. Who work together.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집단이고요.
A group of people who work together.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집단. A group of people with a particular skill. Specific skill. Certain skill.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함께 일하는 group of people. 그다음에 hire. 고용하는 거는 돈을 줘야 되겠죠. Pay someone.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준답니다. To work for you. 너를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Pay someone to work for you. 너를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걸 hire. 같은 말은 employee가 있다 했죠. 그다음에 invisible. visible 보이는 invisible 보이지 않는. not able to be seen.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 조심해야 될게 not able to see 하면 볼수 없는인데요. 이거는 보는 이거를 수동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는 볼수 없는이 아니고 보여질 수 없는이라는 입장밖에 어떤시 써야 되니까 얘는 PP니까 그렇다면 to 부정사를 써야 될 상황이라면 PP는 동사가 아니니까 to seen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건 to 부정사가 될 수가 없어요. to 부정사란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be를 써줘서 요 부분을 보고 수동태 to 부정사 to be PP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되어지는 것, 보는 것을 당할 수 없는 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to be PP 쓴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경주에 피트를 영영풀이 했네요. The area beside a racetrack. 그래서 beside 하면 뭐뭐 옆에 있죠. racetrack 옆에 있는 구역, 구역이라 뜻이죠. 구역, 영역. Where 관계부서 떴고요. Where cars are repaired. 자동차들이 수리되어지는 area. 선행사는 계속해서 area입니다. 후치수식 두 개입니다. 고쳐지거나 or get more gas. 더 많은 연료를 받는데요. During a race. 뭐 동안? 시합하는 동안. 시합하는 동안 get more gas 하거나 또는 cars are repaired 되는 자동차들이 수리받는 어디 옆에 있는 racetrack 옆에 있는 area 영역을 보고 pit라고 하죠. 그 다음에 register 등록하는 거. 그래서 put someone's or something's name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곳에 이름을 올려놓는답니다. on an official list 공식적인 목록 안에 목록에다가 on an official list에다가 someone or something's name을 put 하는 거. 비슷한 말로는 sign up for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enroll 같은 게 있었죠. register and roll support 돕다 지원하다. 그래서 say 말한대요. that you agree 네가 동의한다고 with a person group or idea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나 또 어떤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 네가 오라 네가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support죠. 그다음에 tribe 부족이고요. a group of people 사람의 집단입니다. who have their own language and ways of living 자신들만의 언어와 그리고 삶의 방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삶의 방식을 보유하고 있는 a group of people. 뭐 who have 대신에 with을 써도 되겠죠. a group of people with their own language and ways of living. 삶의 방식과 자신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단을 tribe. 그다음에 trophy, a metal cup or other object. 어떤 금속으로 만든 컵이나 또는 다른 물체입니다. That someone gets, 누군가가 받는 뭐 때문에 for winning a game or race, 어떤 게임이나 레이스에서 이긴 것 때문에 someone이 gets 하는 어떤 metal cup or other object, 다른 물체나 또는 금속 컵을 trophy. 다음 wear out, use something, 뭔가를 씁니다. A lot, 많이 씁니다. So that 그래서 결과적으로 it no longer works.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거나 또는 can no longer be used. 더 이상 사용되어질 수 없는 게 wear out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휘 파트에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대화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수업 전까지 클래스 카드 단어 3종, 5과 단어 3종 세트 꼭 마스터 하시고요. 시험 준비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단어 3종 세트 목표는 100점입니다. 셋 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